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식사는 어떤 거 하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출석 체크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소고기 어떤 부위 가장 좋아하세요? 네, 일단 오신 분들은 오늘은 출석 체크를 가장 좋아하는 부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안심, 등심, 채끝살 막 여러 부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소고기는 꽃등심과 그리고 아롱사태 이 두 부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알고 먹자 소고기. 소고기 어떤 부위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소고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위가 있어요. 뭐 안심도 있고 등심, 안창살, 살치살, 차돌박이, 채끝살, 부채살, 치맛살, 엎질살, 갈비살, 토시살, 제비추리. 이거 랩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요즘에 최근에 또 소고기 하면은 개그 콘서트에서 최근은 아니지만 유행어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PD님께서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래. 오랜만에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첫째 아들 놈이 배도 부르고 가족들끼리 친목도모로 화투 한판 치작하겠지. 화투 한판 치면 뭐 하겠노. 내가 돈 다 따가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둘째 아들 놈이 이런 게 억울하다고 한판 더 치작하겠지. 한판 더 치면 뭐 하겠노. 내가 돈 다 따가 소고기 사 먹겠지. 돈 많이 벌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네, 우리 이거 PD님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누구죠? 김대희 씨인가요? 그쵸? 한 5년 전에 개콘에 나왔던 코너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지금 소머리, 꼬리, 한우, 살치살, 토시살, 갈비살, 갈비살, 제비추리, 소 혓바닥, 태경님 소 혓바닥, 그리고 낭심, 눈과 혀, 볼 빼고 다 좋죠. 혓바닥 힘이 세지요. 네, 여러분들 진짜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잔뜩 있군요. 네, 오늘 주제 잘 선정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부위씩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위는 역시나 소고기의 대표적인 부위죠. 갈비살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아, 저도 소갈비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 갈비살 참 좋아합니다. 일단 단백질이 굉장히 양질이어서 회복기 환자나 산모에게도 좋은 부위가 바로 이 갈비살입니다. 네, 그리고 갈비살 이후에는 또 뭐가 있죠? 바로 네, 꽃등심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등심이 있습니다. 네, 등심은 이제 달달하고 고소한 맛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부위인데요. 일단 빈혈 있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또 상추랑 같이 먹으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맛있는 게 또 건강에도 좋으면 저희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필명님께서 우설함 주라고, 소혈을 우설이라고 하나 봐요. 드롭님이 개콘의 히트 코너였죠?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드럼님이 맛있겠어요. 갈빛님 오늘 머리 풀었네요. 네, 오늘은 제가 오늘 머리를 풀고 이렇게 사과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푸세님이 의장님이 여자 만나기 전에는 돼지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소보다 돼지가 낫다고. 아, 왜요? 저도 여자지만 저는 돼지보다 소가 좋아요. 은 개취일 수도 있지만 저는 소고기를 선호합니다. 네, 백옥소녀님도 오셨고요. 네, 다음 부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부위는 아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안심입니다. 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죠. 보기만 해도 진짜 군침이 도는데요. 이 점심을 먹지만 않았다면 진짜 지금 배고픔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네, 안심은 일단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위장의 기능을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갈비살처럼 기력 회복에도 좋고 또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나 좋은 부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고기 드실 때 좀 다이어트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다이어트에도 지방이 적어서 좋은 부위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백돼지님, 가혜님 통통 튀는 매력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고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통통 튀고 업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고기 얘기를 할 때면 항상 행복합니다. 네, 드럼님 소고기 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드럼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소고기 사주세요. 네, 갈빛님이 무머살 될증이라고 하셨고요. 안티프렌즈님이 가혜씨 전 오늘 꽃등심 먹어요. 하루 벌어서 소고기 사 먹음 뭐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꽃등심 드신다고요? 부러워요. 저도 오늘 저녁 약속이 있긴 한데 소고기까지는 못 갈 것 같지만 삼겹살을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진으로 만족해야죠 뭐, 그쵸?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회식 때 소고기 먹지 않을까요? 노린 건 아니지만 그냥 네 그렇진 않지만 네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위를 알아볼게요. 다음 부위는요, 뒷다리 부위 중에서 가장 연하고 담백한 부위인데요. 바로 우둔살이에요. 그래서 식감이 뛰어나서 여러분들 중에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육회 부위로 굉장히 사랑을 받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또 녹황색 채소랑 같이 먹으면 혈액의 선성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육회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역시 육회는 이렇게 딱 그 그 날달걀 노른자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육회 참 좋아하는데 가끔 광장시장도 가서 먹곤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자꾸 사진을 보니까 군침이 도네요. 네, 드롬님이 가을씨 같이 한 먹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소고기 회식 한번 할까요? 시청자들 모아가지고. 키우키우님이 난 집에 소 키워요. 지금 방금 PD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네, 풀새님 소고기 다 등급이 있어요. 뷔페는 3등급. 갈빛님이 소고기 먹고 싶네요. 존자님이 회장님 채가 회씨 소고기 드시고 싶대요. 아, 키움 회장님께 존자님께서 회장님 얼굴은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일단 회장님께서 이 댓글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실까요? 채가 회씨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부위를 잘 알아봐야겠죠? 정신을 차리고. 네, 다음 부위는 바로 양지 부위입니다. 양지 부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치맛살은요, 주름 치맛처럼 보인다고 해서 치맛살인데요. 씹는 맛이 가장 좋아서 역시나 우둔살처럼 육회로도 인기가 좋다고 해요. 이 양지가 목 부분의 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다리 위쪽에 있는 부위인데 육질이 질기고 결합 조직이 많아서 오랜 시간 이렇게 끓여가지고 사골처럼 그렇게 많이 먹는 부위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지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엎진살인데요. 엎진살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마블링이 예쁘다 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부위 같은데요. 네, 일단 수육 국거리에도 많이 사용되고 채소랑 곁들여 먹으면 아주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또 건강에도 좋은데요. 소화기를 보호하고 당뇨 부종에도 좋고요. 또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를 보호하고 당뇨 부정에도 좋다고 하는데 저의 건강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 존자님, 피디님이 사주세요 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럼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뭐 제가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소고기에도 품질이 있는데 부위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싼 부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제비추리랑 토시살인데요. 일단 제비추리는 한 근에 한 4, 5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일단 부위가 굉장히 극소량 나와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아도는 조금 표현이 그런 도축해도 굉장히 조금 작은 부위가 나오기 때문에 저 지금 빵 터졌어요. 지금 저희 피디님께서 빵 터지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작은 부위가 나와서 소 한 마리당 500g 정도만 생산이 된다고 해요. 또 운동량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기가 적어서 여자분들에게도 좋고 또 맛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좋고요. 또 양질의 단백질이 뼈와 내장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풀새님이 가해님을 위해 소도둑 돼야겠다. 주식 100%님이 소가 제일 불쌍하다고 뼈까지 우려먹으니. 아, 그쵸. 제가 좀 소에게는 좀 안 된 말이지만 너무 제가 기분이 좋게 얘기했나요? 소에게는 좀 미안하긴 하네요. 네, 갈빛님 불쌍하긴 하네요. 여러분 댓글장 반응이 이러면 제가 뭐가 돼요? 제가 지금 약간 소 잡아먹는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무조건님 먹고 싶어요. 그쵸. 먹고 싶죠. 임시필명님, 피디님 엄청 의식하네요. 부럽게. 이런 사심방송, 이렇게 먹을 거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다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죠? 네, 천부자님이 불쌍한 소 먹지 말자고. 이러지 마세요. 그럼 제가 자꾸 나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마지막 부위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도 제기추리보다 더 희귀한 부위인데요. 바로 토시살입니다. 토시살은 이제 안심 부위 쪽에 있는 부위인데요. 안심살 옆에 붙어 있어서 부드러우면서도 기름기가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에게도 좋고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피부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또 맛있는 게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또 채널K 출연자들은 또 피부가 좋아야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피디님? 그렇습니다. 네, 백대지님이 피디님이 총각이시냐고 아닙니다.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셨고 총각이신 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세요. 네, 천부자님이 풀만 먹고 살고 싶다. 존자님, 음매라고 쓰시고 저보고 살려달래요. 존자님,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음매 이렇게 읽어드려야 되는 건가요? 음매. 네, 피디님께서 고기 많이 써줬나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후시님이 또 100마리 수보다 가해님이 선택합니다. 1000마리부터는 1000마리 소를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저는 소 100마리 정도의 그런 가치인가요? 정말? 100? 아니야. 1000마리까지니까 992마리?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 부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먹을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창이 밝을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힘내시고 오늘 저녁에 꼭 소고기 드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